번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은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그분을 기다리면서 성탄절 4주 전부터 지키는 절기입니다. 주님의 강림을 고대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강림절 또는 대림절,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매주일 촛불 하나씩을 키워가면서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기다리며 12월을 보냅니다. 12월달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한 해를 보내는 아쉬움, 또는 한 해를 잊기 위한 몸부림, 그런 시간으로 보내는 달이 아니라 바로 주님을 기다리는 그 설레임으로 가득한 그런 달인 것입니다. 이 기간에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성탄을 맞이했던 사람들 네 명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마리아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위기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처신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진가가 드러나고 가치가 나타나게 되고 또 그 이후에 삶이 결정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평소에는 잘 의도된 옷을 입고 행동을 하게 되고 또 자기 그 자신을 포장하면서 자기도 자기를 모르면서 살아가지만 우리가 위기를 만나게 되면, 절박한 상황을 만나게 되면 그때 비로소 자기의 속마음을 드러내게 되고 자신의 진정한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 또는 위기 상황은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 위기를 어떻게 감당하고 어떻게 반응하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잘 감당하고 반응한 사람은 그게 축복의 뒤딤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기를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편안하고 탄탄대로 같은 그런 삶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그 일로 인해서 어려움도 겪게 되고 위기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불평하지 않고 잘 감당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위기 상황은 우리의 인생을 한 단계 점프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특별한 축복의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감당하는 사람에게는 큰 축복이 있고 또 감사의 조건이 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리아에게 천사장이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잉태될 것이다 하는 수태 거지의 그런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고 대강절 주간, 성탄절 주간에는 늘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가브리엘이 말씀을 합니다. 그때 31절에 다시 말하기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생각해보면 이 말씀처럼 거룩하고 숭고하고
말씀이야말로 참으로 황당한, 이 말씀이야말로 참으로 두려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당시 유대사회는 가늠을 하면 돌로 쳐 죽이는 풍속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 회교권, 네, 그 율법주의자들은 여인이 이런 가늠을 하거나 그러면 지금도 돌로 쳐 죽이는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회에서 처녀가 어느 날 배가 불러옵니다. 어느 날 멀쩡하던 처녀가, 이 마리아가 여러 학자들에 의하면 아직 20살이 되지 않고 16세에서 18세 사이에 그런 여인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런 처녀가 어느 날 갑자기 배가 불러온다. 이것은 대단히 엄청난 일이며 위기적인 상황입니다. 광장으로 끌려가서 얼매를 받다가 돌에 맞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입니다. 생각만 해도 여러분 끔찍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요셉과 정혼을 했는데 요셉은 또 버림을 받을 상황입니다. 남자를 경험한 적이 없는 처녀가 애가 갑자기 배가 불러온다는 것을 자기 자신으로서도 받아들일 수도 없고 또 그런 일이 있으리라는 것을 믿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총체적으로 지금 마리아는 인생의 최고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 말씀을 감당하고 죽음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그 말씀을 거절하느냐 하는 지금 그런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죽음의 위기를 감당해야 되고 내부적으로는 도무지 믿기지 않는 일을 믿어야 되는 그런 상황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브리엘이 말하기를, 아니 사내를 알지 못하는 내가, 남자를 경험해보지 못하는 내가 어떻게 애를 낳는다는 겁니까? 내가 맞아 죽는 것은 이게 주의 말씀이라고 혹시 감당하지 못하고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하는 질문을 합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냐? 믿을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는 일이 왜 내게 주어지느냐? 그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마리아에게 주어진 이 수태고지는 역사상 가장 영광스러운,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난 여인 중에 가장 복된 여인이 바로 마리아가 된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아들을 몸에 잉태할 수 있다고 하는 것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가브리엘도 그런 의도에서 지금 말씀을 계속 전합니다. 은혜를 받으려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다. 이 표현은 보통 표현이 아닙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현실로 받아들여야 되는 마리아에게는 참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입니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서 이런 인사가 어찌인가 했다고 어머니 말씀합니다. 여러분, 위기는 잘 감당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되지만, 그러나 위기를 잘 감당하지 못하면 그 축복이 순간에 지나갑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마리아처럼 그런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의 뜻으로 인한 위기가 왔을 때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위기를 감당하는 결단과 영광 없이, 결단 없이 우리는 그 후에 오는 영광만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고생을 안 하고 축복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예수 믿고 다 잘 되기를 바라고
인생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하지만 그것 때문에 감당해야 되는 어떤 일에 대해서는 부담을 느끼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어떤 것도 고난 없이 영광이 없고 시련 없이 승리가 없다. 마리아도 이 엄청난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런 위기를 감당하는 결과와 이런 시련을 극복해야 되는 그런 인내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지금은 우리가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 하나님의 아들을 낳은 여인이다 하면서 존귀한 여인으로 대해야 하지만 마리아가 살아가는 평생 동안 누가 그것을 이해해 줬겠느냐? 가족들이 이해해 줬겠느냐? 동네 사람들이 이해해 줬겠느냐? 끊임없는 의심을 받아야 되고 끊임없는 말들을 들으면서 이 마리아는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마리아는 세상에 가장 존귀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고난 없는 영광을 기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달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날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칭찬, 영광, 존귀를 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고난을 감당해야 합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012년을 섬길 임원들을 각 부서가 할머니 거의 뽑았습니다. 금년에는 특별히 제가 총회를 참석을 하면서 그 총회를 하는 그 상황들을 청년부에서부터 쭉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특별한 특징이 있다면 우리 교회가 세워진 이후 9년 만에 거의 대부분의 부서들이 임원을 뽑을 때 자원을 하더라고요. 금년에는 제가 회장을